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입니다. 돌아가는 형국이 전개되는 상황이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과 판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반입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청장이 아주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언론에 브리핑을 하려는 순간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브리핑을 취소하라. 그리고 수사에 세관을 빼라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형사과장은 반발했습니다. 그 후에 형사과장은 수사에서 배제됐고 지구대장으로 좌천 발령 났습니다. 부당한 전화를 했던 경무관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뭔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양아치 짓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것입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어제 제가 8월 5일부터 여의도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대기 화면에 예고도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착한 악마님께서 어제 제가 소개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축하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솜씨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님께서 새 스튜디오 우리 집 마련한 것 같이 매우 기쁘고 뿌듯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얼른 자기 격에 맞는 집으로 이사 가야 할 텐데 그러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조사루스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정어리 탄핵열차 출발합니다. 탄핵열차 차차차 챌린지도 함께 해주세요. 나라 살림 바닥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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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주세요 하셨는데 예, 조사루스님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김영현님 새로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힘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정해서 글램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전예현 전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김종훈 원장님. 아, 예, 저. 예.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사무실이 여의도에 예, 있죠? 예, 예. 바로 그 옆이 새로 가는 스튜디오입니다. 예, 너무 기쁩니다. 예. 이제 아예 옆에 붙어가지고 예. 배우기 TV 100만 구독 운동을 적극적으로 임세은 소장님과 제가 또 저희 조직원들이 조직원. 총력 예. 옛날 예. 용어로 조직원들이 총력 붙어서 예. 100만 곧 만들겠습니다. 예. 가까운 곳에 가니까 좋네요. 예, 예. 전현 대변님께서도 국회 오기에 더 가깝고 좋죠? 아, 예,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인터뷰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제 박정은 대령님을 제가 여러 번 뵐 일이 있었는데 항상 정어리 TV 얘기를 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박정은 대령님 좀 조금 더 편안한 상태가 빨리 되셔서 언젠가는 그 새로 스튜디오에서 오셔서 좀 편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8월 5일 날 첫 방송이니까 여의도에서 좀 첫 방송답게 뭔가 좀 새로운 기획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두 분, 박정은 대령님과
최재형 목사님 두 분을 좀 동시에 모시고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넣었더니 박정은 대령께서 답장을 주셨어요. 가고 싶은데 지금 이제 군인 신분이고 출연을 하려면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저도 정의리언입니다. 아~ 정말 박정은 대령님, 김기원 변호사님, 최재형 목사님, 예. 의시대 의원, 그리고 이번에 좀 이따 얘기했지만 백형영 경정님. 예. 와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백혜룡. 네, 백혜룡 경정님. 예. 정말 용기 있는 분입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공익제보, 내부제보 나오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경찰 조직이. 의인이 예. 보면 그냥 벚꽃, 이렇게 예. 타고나는 것보다는 시대가 의인을 만드는 예.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뭐 달리 의인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이 평생 경찰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저런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분들 때문에 돌아간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습니다만 권력자들은 항상 저렇게 이권을 얻으려고 자기 욕심을 부립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런 분들, 박정우 수사단장도 시작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그분들을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정어리원 여러분들 좀 끝까지 좀 이 두 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마무리를 짓자면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박정우 대령님이 형편이 안 되니까 예. 우리 PD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권성희 변호사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크로폴리스에서 책을 주었던 그 책을 주신 분과 주었던 분이 만나보면 어떨까? 그래서 8월 5일 날 첫 방송에 두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펼쳐나갈 얘기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굉장한 아마 그렇게 두 분이 만나는 건 처음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이고 또 권성희 변호사님도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이 종교적인 것에 깊이 몰두해 계시는데 이 정부의 주술, 무속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8월 5일 여의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첫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경찰 수사 외압 이걸 보면서 참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더군다나 수사만 해왔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지난번에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도 이렇게 지금 계속 진실을 더듬어서 가다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에요. 이게 단순히 대통령의 어떤 철학 문제인식 그런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주 못된 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비슷해요. 김종원 원장님 지금 이렇게 쭉 보면 한번 보십시다. 제대로 수사를 했어요. 네. 칭찬을 받았어요. 네. 윤익은 경찰청장이 아주 그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겨라. 네. 이렇게 칭찬까지 했어요. 그래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거 하지 마. 왜요? 아, 용산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하네. 왜 안 좋아요? 까라면 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지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박정은 대령도 이건 아니다. 거부했죠. 백혜룡 경정도 그건 아니다. 거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려요. 아, 저쪽으로 보내. 지구대로 갑니다. 그리고 수사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전화를 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람, 경무관. 우리가 이따가 들어보겠지만 울면서 하소연까지 했어요. 아, 좀 봐주세요. 나 이번에 뭐 별 두 개 달아야 되는데. 그딴 이야기를 했던 자는 옛날로 가지면 청와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런데 여기도 또 들여다보니까 또 김건희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단톡방 뭐 또 이종호 뭐 연관된 이자들 그때 뭐 경찰 별 달아주자. 그 네. 친구가 또 이 친구더라고요. 그렇죠. 별 두 개 달아주어야지. 네. 우리가 그래야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주변에 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종호가. 네.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경무관도 아니고 그렇지. 치안감 정도가 옆에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다. 치안감은 몇 명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의 모든 인사, 수사 모든 내용들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는 임무를 내 옆에 둬야 내가 김건희 씨랑 잘하는 이종호라고 얘기할 수 장경태 최고위원 말에 의하면 내가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김건희 씨가 오빠라고 부르는 내가 이 정도는 주변에 두고 있어야 내가 좀 밖에 나가서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이 사건을 보면 조모 경무관도 보니까는 또 서울대 출신이던데요. 그 박정원 수사단장의 이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맥락들을 아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왜 칭찬을 했냐면 이게요. 총 27.8kg을 압수했는데 92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그다음에 834억 원 상당의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들어와서 일반인이 됐으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92만 명, 뭐 횟수겠죠. 92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 이권 카르텔 내에 들어간 사람은 834억 원의 이익을 얻겠죠. 그러니 야, 이 대단한 사건을 했구나. 근데 거의 영화 같지 않습니까? 만약 밀반입을 했던 사람이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검색대에다 딱 올려놓으니까는 세관이 야, 일로 와. 너 거기서 왜 올려놔? 이러면서 끌고 가서 조용히 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볼법한 짓거리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걸 수사한 영등포 수사팀장이 강서. 예, 강서. 예. 강서. 옛날 예. 파출소 소장으로 예, 강서경찰서 화곡지부대장 예, 지부대. 거기서 과천을 예.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일반적인 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관심이 많다 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니까 이 사건의 가장 정점에는 용산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용산이 여기 왜 있을까라고 따져봤더니 아 이정호라는 사람이 조 경무관과 관계가 있었네. 저희는 지금 추정입니다만 예. 박정수 단장 사건을 보면 정확히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은 그런 얼개를 통해서 소위 이 철회 구명 철회 작업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징계 철회 작업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저는 이종호 김건희 커넥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와. 요즘 경찰 어떻게 지금 그 배치가 되는지 제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구대장이면은 경감급 가는 자리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구대니까요. 경정이 갔다. 이제 옷 벗어라 뭐 이런 얘기 같이 느껴지는데 지난번에 박정훈 대령 때도 이종섭 장관이 결재까지 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이번에도 윤희근 청장이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고 네. 오히려 본인은 지금 잘했다고 칭찬받고 잘하면 승진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을 텐데 그거를 빼라고 그러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좌천시키고 이게 자 감춰질 것 같죠. 어? 그렇게 해서 부당한 압력 행사하고 못된 짓 시켜놓고 그거 말 잘 들으면 호주 대사 보내주고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징계까지 받은 사람 대통령실로 딱 불러서 걱정 마. 아, 우리 말만 들으면 너는 앞날이 편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백혜룡 경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핑 연기 지시는 서장. 그리고 용산에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알고 있다는 내용은 용산의 말을 전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것이죠. 네,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예, 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밤중에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전혜연 대변인님.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안 좋게 보면 그 눈깔이 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인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외압을 행사했던 같던 인물들을 승진을 하고 그리고 그 외압에 맞서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통해서나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던 인물들은 징계를 받는 이상한 일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하고 지금 경찰에서 벌어지는 수사 외압 의혹하고 완전히 판박이처럼 똑같은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양아치 정권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 정권의 특징이 양아치 정권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른바 김건희 게이트가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이제 9월 뭐 국정감사도 있고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참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명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했던 약속, 후보 시절 했던 약속을 대표 취임 위에 사실상 지키지 못한 것이거든요. 국회상을 보면. 그러면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은 분명해 보이고요. 한동훈 새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하거나 김건희 여사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모습은 국정을 끌고 간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한 거다. 야당들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제가 이제 저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직접 다뤄보고 대규모 항쟁도 하고 뭐 고발도 하고 또 옛날에 이명박 다스 비리도 다뤄봤지 않습니까? 느낌이 확 옵니다. 최상병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상병 사건은 너무나 억울하게 우리 젊은 군인이 숨져서 그 충격과 고통이 지금도 크지만 경찰이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더니 군대보다 경찰 훨씬 더 우리 대민 접촉이 잦은 곳이고 더더욱이나 윤석열 한동훈이 입만 열면 마약 뭐 소탕을 했다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도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잖아요. 유가족들은 지금도 그걸 묻습니다. 당시에 참사 당시에 50명이나 되는 사법경사들이 10시 20분에 마약 단속을 하니까 기자들 취재달라고 보도자료까지 뿌린 자들이 현장에서 그걸 봤으면서도 그 마약 성과 때문에 끝까지 그 질서 정리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건 그건 팩트잖아요. 그게 그 참사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더 분석해봐야 되지만 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50여 명이. 그렇게까지 마약 드라이브를 걸었던 자들이 그래서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을 느닷없이요. 지금 이 관련자들이 최상병 사건과 비슷합니다. 경찰 조직이 총동원 됩니다. 지금 경찰청장 후보 조지호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사부장 있고 형사과장 있고 폭력계장 마약계장이 있고요. 또 느닷없 조병로 생활안전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 연루돼 있는데 전부 다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때도 그랬죠. 근데 그 규모가 더 큽니다. 당시 영등포서장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나 있습니다. 최소 직급 행정관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수사부장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됐는데 2단계 승진했습니다. 서울청 형사부장 영등포서장으로 보냅니다. 네가 와서 조직원들 동요를 마무리해 백형령을 우리가 좌천 보낼 테니까. 그 다음에 조명로 수원 남부서장으로 왔는데 5년 동안 징계 해부됐는데 유일하게 불문처리. 아무 잘못 없다라고 처리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조지호가 이른바 백형룡 경장에 대한, 백혜룡 경장님에 대한 감찰을 하고 경고를 주고 결국
쫓아냈습니다. 영등포서에서요. 와, 열심히 일한 사람. 그래서 언론 브리핑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롱을 나갑니다, 이 사람은. 당신 언론 브리핑에 이렇게 좋아해.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상부에서 마약 수사는 성과를 내라 하지 않았느냐, 잘 홍보라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는 건 좋은데, 세관은 싹 빼.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고위 간부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이제 드러나고, 나중에 승진이라든지, 또는 평가가 안 좋아, 불리기도 하고, 평가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나라가 백학 뒤집을 상황이잖아요. 세관 공무원들이. 와, 몸에 숨기고 들어오는 것을 봐준 거잖아요. 영화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거. 돈 먹이고 막 커넥션으로 마약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일 봤으니까 팔칵 뒤집어지겠죠. 관세청이. 그럼 관세청장 옷도 벗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또 우리 조병노, 그 다음에 이종섭 통해서, 아니 이종섭이 아니라 이종호 통해서 김건희한테, 아니 이런 일로 세관이 다 옷을 벗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나? 아니 이런 일로 관세청한테 책임을 묻으면 누가 관세청을 하나? 일부 직원의 일탈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탈인데 관세청이나 세관을 왜 끌어들이나? 그거 싹 빼, 브리핑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또 뒤에서 지시하고, 야 그 수사무관 너무 잘했더라, 영등포서장 대통령실 행정관 데리고 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총경인데요, 이 코스면 무조건 경무관 됩니다. 청와대 계셨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청와대 그렇게 올라고 한 이유가 한 단계 올라 왔다 가면 대부분 한 단계 승진돼서 가지 않습니다. 네. 특히 사정기관 책임자들은 제 파견자들은 대부분 거의 한 단계 승진하더라고. 예외 없이. 왜냐하면 거기 이제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와 있으면 실력을 인정받는 거고. 그렇죠. 그런 에이스들만 보내는데 네. 지금 에이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권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혹시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 들었어요? 아니 저는 충분히.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종호 오빠가 우리가 입 3억이나 벌더 벌게 해줬잖아.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입이 얼마나 무겁니? 2명만 챙겨줘. 임성근이하고 그 관세청장 날라가게 생겼어. 지금 세관서장이라. 그 이상한 경찰놈이 그 자꾸 포함시킨대. 그거 좀 못하게 했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인사처 징계위에서 네. 답이 나온 게 불문처리한 이유가 그거예요. 부적절한 통화는 맞지만 책임 물을 정도는 아니야. 아까 아니, 이게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 이 사건에서 임성근 그 저 제 사단장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종호라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수사 사건을 무마하는 방식들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외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종호 씨가 한 얘기가 뭡니까? 야, 별 우리 저기 임성근 별 3개 아니 4개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해병대 사령관이 별 4개짜리가 됐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경찰, 올해 봄에 발표가 됐죠. 네. 아까 사실상. 말씀하신 경찰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건과 연루될 만한 사람들이 대거 승진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2단계까지 승진을 했었잖아요. 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어떤 외압, 외부의 압력이 작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 수사는 아래 단계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와 이종호의 커넥션,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제기했던 제보 내용인 왜 김건희 씨는 이종호 씨를 오빠라고 불렀는가? 왜 그들은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친분한 관계를 맺어왔던가? 그 고리는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시작 자체가. 근데 그 이전부터 맞다는 거잖아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전부터 맞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혼 전에도 만났고 결혼도 네. 자기가 시켜줬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팀, 경제 공동체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종호 씨의 휴대전화 관련해서도 뭐 그 짧은 기간 안에 휴대전화를 계속 바꿨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건데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문자로 오고 가거나 그랬던 게 혹시 아닐까라는 굉장히 상당 부분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 차원에서 없앤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죠. 일부분은 공수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해서 국회에서는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또 나서서 이걸 막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언론에서 민생을 팽개치고 여야가 똑같이 정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석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청문회 현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폭로가 어떻게 생생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네.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징계까지 갔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풀려나고 승진하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좌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언론에서 이렇게 양비론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밝혀내고자 하는 잘못된 비리 의혹이 있다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언론이 정말 최소한의 정의의 관점에서 이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되고 도대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입장이냐? 왜 말 바꾸게 하냐? 본인이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으면 이거 문제 있다라고 더 잘 알지 않냐? 이렇게 집약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이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어리TV에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라도 끝까지 묻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지금 문제 제기한 경찰들처럼 의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 국회와 더불어 시민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합니다. 백혜령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마약 관련 수사를 합니다. 그 수사에 세관이 개입된 혐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려고 하는데 영등포경찰서장이 지시를 합니다. 안 돼. 그런데 그 전에 경무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이 전화를 해왔어요. 아까 전조증상이 있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조증상은 뭡니까? 영등포 사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기 전에 아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좌천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했던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들어간 겁니다. 경무관이 전화를 했을 때 내세운 핑계는 국가기관과 기관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뭐가 좋을 일이냐 야당한테만 이건 다 꼬투리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건 100%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 허울 좋은 명분을 갖다 붙이죠. 무언가 세관 이쪽에서 관련된 것이 드러나면 손해를 볼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그쪽과 커넥션을 갖고 있는 이종호나 또 그 관련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당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구명운동을 했고 그 구명운동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을 보면서 체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하나 드러나겠지요. 백혜룡 경정의 증언을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서울청 생안부장입니다. 그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거 맞죠?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정부기관이고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걸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냐. 그 앞에 기자가 앉아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청하고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빠졌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했더니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 엄청 공격할 건데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아주 올바른 스탠스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끄는 게 전부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전에 이미 서울청의 생활안전부장이라고 하는 자는 전화로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알려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과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전화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생안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안대 총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이제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면 스스로 그 침 뱉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청 상한부장하다도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서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진걸 소장님 네. 지금 저 상황은 이제 그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 네. 본인이 이제 승진도 못하고 그럴 거라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까지 뭔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누굴까요? 일단은 관세청장이라든지 예. 세관의 책임자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러면 이종호 또는 윤석열 김건희 사장이랑 특수관계로 엮여가지고 나중에 더 큰 정치적 또는 고위직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승진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챙기면서 그 사람도 승진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도 잘 안 되고 있지만 관세청장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G라인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나름대로 큰 미션 안고 직접 내가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징계 해부됐는데 징계에서 5년 동안 불문처리가 유일한 사례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설 때에도 배우가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그를 걸려다가 야 우리 일 이래서 일하다 이 사람 지금 탈이 났고 징계가 됐으니까 이 사람 징계도 무마시켜주지 않으니까 수사무마와 징계무마가 동시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말을 길게 드렸던 게 최상병 사건보다 더 심각한 또는 그 못지않은 굉장한 중대 저는 이거 아주 앞으로 어마어마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요. 네. 세관에 있는 직원이 밀반입에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수사를 하는데 공항경찰단장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볼 때 그러면 세관, 공항경찰단장, 서울생안부장 이 다 이 사건하다 공모를 해서 축소를 하거나 예. 외부에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 뭐 관세청장을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관세청장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저희 이 경찰청장이 잘했다고 얘기한 내용까지도 엎어야 될 사안이야? 그럼 제가 볼 때 항상 윗선으로 계속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최재형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금융위원? 누가 하면 좋을까?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장차관 자리가 빌 때마다 김건희 씨가 사람을 천거해서 소위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인사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 폭로도 하셨죠. 그렇죠. 그럼 네. 위 루트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커넥션, 이권 커넥션 라인에서 어떤 사람들을 천거해서 그 사람들을 인사를 통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나오는 게 경찰에서는 군대에서는 임성근, 경찰에서는 조모 경무관, 관세청도 뭐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 막대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이종호가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종호는 누구랑 연결돼 있느냐? 김건희 씨랑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가 이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군대 게이트, 경찰 게이트, 관세청 게이트, 금융위원 게이트까지 다 2년 동안 계속 벌어져 왔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게 무슨 카르텔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카르텔이라고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과 인사혁신처는 행안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게 중요한 일이 보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법조인 출신인데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넘겼을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이렇게 질질 끄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징계를 피해가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던 경찰은 좌천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장관과 이런 사람들까지 실제로 뭔가 외압을 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관여된 게 아니라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연루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김건희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번에 제기된 경찰 수사외압 의혹 브리핑 연기는 정말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장관 소관에 있는 기관들과 장관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저는 그래서 상당 부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의가 딱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드리 헵번. 예, 아이고 오드리 헵번을 좀. 오드리 헵번님께서 주가 조작보다 더 큰 범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뜬금없이 마약 수사한다면서 잔챙이 수사만 하고 공급 판매처는 손도 안 댔는데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게 상식입니까? 그러셨는데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한다는 정부 아니에요? 네, 그 이태원 참사도 네. 뭐 마약 뭐 그런 얘기 막 네. 하면서 얼마나 왜곡시키고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정작 마약 수사로 정말 큰 성과를 거둔 형사과장한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야 이거 정말 엄청난 게이트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렇던 거잖아요. 조금만 더 요약하면 조병노라는 이제 빽이 아주 좋은 경무가니까 지금 경찰 내 장군인데 이종호 등의 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세청과 세관의 조병노 라인 또는 이종선 라인 등에 대한 이너서클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겠죠. 아, 이 사건 알려지면 야당도 가만 안 있을 거, 언론도 가만 안 있고 아니 세상에 세관 공무원이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마약을 밀반입을 도와주는 사건이니까 윤석열 한동훈한테도 타격이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건 덮자, 최소화시키자라고 나선 거죠. 자체 이자들 선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한데 조병노가 탈이 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과장이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줘버린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조병노는 징계를 당할 생겼는데 승진을 못할 정도를 넘어서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조병노를 지키기 위한 승진을 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조병노가 오히려 징계를 당하게 생겼다. 날라가게 생겼다니까 조병노에 대한 징계 무마 작전과 그다음에 한편은 동시에 이 백혜룡이 이렇게 계속 이것을 터뜨리려고 하는데 못 터뜨리게 해서 조병노랑 그다음에 관세청에 있는 이너서클 라인이 또 동시에 비호화되는 두 가지 작전이 가동이 된 건데 이미 경찰이 모두 동원된 거거든요. 그 국방부라든지 용산 지무실 모두 동원돼서 최상병 사건 막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윗선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청 누구냐 윤희근 경찰청장이 저 경로하면서 저런 조병노 같은 놈이 어딨냐고 중징계라고 했는데 5년 동안 유일하게 불문처리. 그러니까 아무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무 타격이 없는 건데 윤희근이 지금 입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희근의 일선.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등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 이것은. 문제는 전화를 했던 조 경무관이 어떤 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종호가 지난번에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지요. 공익제보자. 통화했을 때 경찰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그러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하여간 좀 있어봐. 내가 저 그것도 하고 오늘 그 X분도 연락이 와가지고 X분도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그게 누구였죠? 서울 저 치안감. 아. 별 2개 나는 거. 아마 아, 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런데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걸 카르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그림은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세관을 지금 빼려고 했는지 다 이게 어떤 더러운 검은 이익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져서 지금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한몸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이런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도 없고 백혜룡 경정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는 썩어버리고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자들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왜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인사도 보면은요, 서울경찰청장 발탁된 지 얼마 만에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검찰총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완전히 출장수사, 황제수사했던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장관도 시키고 청장도 시키고 총장도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인사권 주는 겁니까? 국민은 안 보입니까? 내 이익만 지키면 됩니까? 이거는요,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보면 우리도 죄 짓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요. 우리가 악에 설 거냐, 선에 설 거냐.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지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완료한 것하고 그리고 언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형사과장... 좋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영등포서 그 수사과장, 아니 형사과장도 이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아니, 동의하시는 거 뒤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네, 말씀. 아니 기자. 예.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저는 그 영화 나쁜 놈들 전성 시대 생각나십니까? 거기서 그 최민식 씨가 비리 세관원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마약 미수 조직 이런 게 나오죠. 어떻게 살아났느냐? 마 내가 니네 서장이랑 뭐 같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저는 이게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이정호 씨가 마 내가 여사님하고 오빠 동생하는 사이고 중매됐고 이런 상상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제목이 나쁜 놈들 전성 시대가 예. 아니고 범죄와의 전쟁. 맞습니다. 나쁜 놈들 전성 시대. 그래서 요즘 정말 나쁜 놈들 전성 시대가 다시 왔는데 문제는 이 나쁜 놈들이 전성 시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왜 자꾸 김건희 여사님이 거론이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것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빨리 특검을 해야 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한동훈 대표 민심을 따라서 정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심이 뭡니까? 저 경찰을 증언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대통령실과 더불어서 집권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이 묻고 언론이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성근이 이제 이번에 병로 이렇게 네.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네. 병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성근이가 이제 병로는 아직 그 카톡이 안 나왔으니까 성근이는 나온 거니까요. 녹취에는 병로라고 합니다. 아 병로라고 네, 나왔습니까? 병로. 네, 병로. 그러니까 성근이 병로를 위해서 이제 이종호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인 이종호 씨가 이런 역할을 한 건데 저는 항상 여기다 용산이라는 용어가 가장 큰 문제인 건데 제가 루트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직기기 기관 비서관실이 소위 박정우 수사단장 최혜병 문제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이 행정관이 전화를 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이시원 비서관이 또 전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소위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고 경찰은 거기에 맞게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산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최재형 목사님이 말씀하신 소위 이 김건희 씨 아래에 있는 행정관 4명 중에서 제가 그 조무행정관인가 유무행정관인가 얘기했는데 정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그렇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김건희 씨를 대리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사람이 용산에 존재할 것이다.
저 그러니까 그 용산에 존재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경찰 라인으로, 저도 국가수사본부 라인이든, 소위 지금 윤희근 청장 같은 게 잘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까 서울청으로 갔건 상관없이 전 이 라인들을 빨리 수사를 하려면 저기 뭐죠? 그 핸드폰 빨리 압수수색을 예. 해가지고 누구랑 수사했는지를 확인을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제가 볼 때 지금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 영등포 서장 수사 예압했던 영등포 서장 행정관 용산이 아니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말한 거잖아요. 네. 그 말이 그거잖아요. 이 이슈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말이지만 과장님 해석이 이거거든요. 야, 너 완전 용산에서 너 찍혔어. 너 이제 끝장이야. 야, 너 말 안 듣는 애로 지금 용산이 너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 그럼 이 경정님은 이제 총경도 달고 그래서 경찰서장도 오고 경무관까지 된 게 꿈인데 서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이야기하니 머리가 하얘졌다잖아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잖아요. 근데 그럼 이 영등포 서장이 분명히 누군가 전화 받았잖아요. 이걸 압수해야 되는 건데 야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용산 집무실 행정관으로 지금 사실상 특채를 딱 해갖고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 우리한테 협조했으니까 이제 곧 별. 경찰들도 정말 경무관은 총리와 경무관은 천지차이거든요. 별다른 꿈이거든요. 경무관 되려고 또 경무관 시켜준다고 했겠죠. 문제는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내 이름 벼락부자님. 언론인들 방송사분들 제발 나라가 망하지 않길 바란다면 기사 좀 많이 내주세요. 전 국민이 알아야 이런 범죄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 뭐 이렇게 주의 깊게 우리 배군계 정치일보지를 보면 아 이게 이런 짓이 또 일어났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는데 안 보고 모르고 맨날 뭐 이제 올림픽에 빠져가지고 돌아가게끔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MBC가 맨 처음 보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MBC가 보도. CBS가. CBS.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 맨 처음에. 이 사건에. 그다음에 그렇지. 이 내용을 알고 노컷에서 소위 고발장을 입수를 해가지고 고발장을 갖다가 터뜨려온 거 아니고 어저께 아마 아침 7시 뉴스 보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진숙 청문회랑 오버랩 되잖아요. 만약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MBC 사장을 바꿔버리면 저 이 사건의 시발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용산이 바라는 방식의 세상이 도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이런 사실을 알면 언론들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보도 안 하려고 하죠. 보도하는 순간 회사 전체가 그냥 박살이 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올림픽 응원도 중요합니다만 좀 눈을 부릅뜨고 비판적인 시선과 여론을 만들어내 주셔야 그나마 MBC도 좀 남아있을 수 있고 노컷도 기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전혜연 대변인께서 범죄의 전쟁 얘기를 하시니까 영웅본색 주윤발님이 그걸 패러디하셨네요. 내가 임마 어저께도 디오백 받고 임마 무당집도 가고 임마 성형도 하고 임마 다 했어. 아이고.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비슷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마 내 임마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꼭 등장하는 이름이 김건희고 이종호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도대체 누구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데 이종호한테 김건희가 오빠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정도라면 뭐 둘이 뭐 같이 주가 조작했으니까 어떤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경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그런 조사 취재의 결과로서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의원님은? 실제 이 여러 조사 과정에서도 이 이종호 씨가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제보도 있었고요. 또 그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오빠라고 부른다라고까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통화를 했다든지 오빠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제보는 혹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접수가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7일 목요일 의원실에서 저희 보좌진과 함께 들었고요. 이종호 씨 측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른다. 혹시 안영걸 소장님은 들은 정보 없으십니까? 뭐 그 김기현 변호사님 공익 제보자잖아요. 예. 확인이 됐으니까 뭐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사건을 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종호가 진짜 통화를 했다. 술자리에서. 자기 그런 거 자랑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야사녀 직접 통하는 사이야. 뭐. 전화번호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전화번호 안 받으시던데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친밀감을 드러냈다. 이런 지금 저도 전언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더 나올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노수가 주가 조작의 핵심인데 이번에 또 새로운 주가 조작 BW를 악용한 새로운 주가 조작이 특종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일보에서. 한국은 굉장히 상당히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매체인데 거기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겠죠. 근데 고노수 아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윤기중 아버님 바로 뒤에 앉혀놓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종호가 결혼 전부터 알았어. 김건희도 내가 만났어. 고노수랑 같이 만났어. 김건희 녹취록에는 조남은 가족 같은 사이야. 고노수 회장하고는 우리가 엄청 친하지. 오래됐어. 20년인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나오니까 이종호와 김건희는 아주 특수관계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 사실일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장경태 의원 제보가 사실이라면 저는 왜냐하면 이제 그 박은정 의원이 청문회 때 공개한 김건희 씨 음성 있지 않습니까? 삼부 회장님과 되게 오랫동안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저기 우리 그런 가족 사이고 가족 사이일 때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전 그러면 권오수 그다음에 이종호 김건희 이 라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같은 관계를 네. 통해서 소위 주가 조작 의혹 팀이 됐고 경제 공동체가 됐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위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과 BW를 통해서 60억을 번 것,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유명한 3부를 통해서 다섯 배의 주가가 폭등한 사실들.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팀을 유지하면서 가족처럼 이권을 통해서 많은 돈들을 벌어왔죠. 그러니 당연히 저 같은 오빠라고 얘기할 만한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 김건희가 무슨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다고 도이치모터스 이사를 시켜줍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특수관계다. 완전히 범죄와 특권과 이권의 아주 오랫동안 패밀리 정말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로 살아왔다고 보고 근데 그때 권력까지 잡아버렸으니 더 대놓고 하다가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오빠. 이혜숙님께서요. 백혜룡 경장님 힘내십시오.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힘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제 사실 경찰 계급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헷갈리죠. 경장하고 경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경정입니다. 경정은 무궁화 세계고요. 경장은 잎사귀 세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정은 하나만 더 달면 경찰서장이 되십니다. 승경위가 경장이죠. 네, 그다음에 그렇죠. 경위, 경감, 경정. 예. 그다음에 총경, 경무관. 경찰 계급 좀 쉽지 않죠. 근데 경찰 계급보다 더 어려운 게 소방관 계급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이제 군인은 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난번에 어떤 사람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병이 일병보다 더 높은 줄 알고. 주모 씨 말씀하시는. 주모 씨가 그랬던가요? 예, 예. 윤석열, 주진우. 아. 저는 실망 까겠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자들이. 야, 그 너무 웃기네, 그쵸? 군대 안 갔다 와도 일병, 그건 2병, 3병, 4병. 저기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없나 봐요. 네. 그 정도니까 예를 들어 그걸 모르지 뭐. 아니 뭐 유상병 유상범 의원님은 뭐 골프 3부라고도 주장하시는데 뭐. 와, 그러니까 네. 정말 3부 토건이 큰 개트라는 느낌이 거기서 들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의 찐윤호들이 나서서 골프장 3부라고 막 우겨버리는데 임성근이가 차마 그것은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완벽한 유증이에요. 저
골프장 없는 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군대는 산부가 없습니다. 골프장. 그 표정이 진짜 네. 억지로 웃음을 찾는 네. 표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날 증언 선서했어요. 또 하필이면. 아. 증언 선서했기 때문에 그 위증함 바로 간 거기 때문에 골로. 그때 표정이 저는 임성근 사단장보다 유상범 의원 표정이 더 재밌었어요. 가관이었죠. 아 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담을 빠르르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문회기가 나왔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청문회 참석했던 최재형 목사님하고 김규현 변호사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또 위증이라고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를 위증했다는 거죠? 명예훼손 됐다는 거죠. 아 이게 말이 안 나와.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본인들은 사실을 다 밝히는 과정인데 아,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전 그래서 장경태 의원을 좀 고소고발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왜든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저를 고소고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해야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고소고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 범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지지층만들을 위한 네. 내용들인 거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유증을 하고 있는지는 뭐 뻔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놈의 정부는 자기들의 핵심적인 20%의 지지층만을 위한 내용들을 주로 뭐 말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별로 쓸데없는 얘기다. 근데 저는 이제 유상범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뭐 예.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국민의힘은 이럴까.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골프장 산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는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 혐의라는 것을 알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뭐 유상범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친윤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산과 소통하면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재원 목사님이나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일종의 저는 협박이라고 해석을 해요.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 와서 진술을 하거나 국정감사 기관에 또 여러 가지 증언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비해서 너네도 고소고발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나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직권이 있어야 남용이 있고요. 예. 명예가 있어야 훼손이 있는 거예요. 명예도 없는 존재는 최재형 목사님이나 김규현 변호사가 위증하고 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을 했고 이렇다고 생각해서 저는 고소고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분명히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훈련된 사람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에 붙이면 그 인생은 끝장나게 돼 있다. 에?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저거 갖다가 한번 그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위증? 왜곡을 누가 했습니까? 그 좋게 말해서 왜곡이고 똥볼이지 이건 완전히 조작 아닙니까? 골프장 3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3부를 갔다가 거기에다가 최재형 목사 혁명 열사릉도 아니고 다른 데 간 것을 혁명 열사릉 참배 이렇게 딱 써서 붙여놓고 여기 갔지? 이렇게 물어봤다가 거기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또 당황하고 이런 식으로 엮어놓고 옛날에 유신 독재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사 많이 했죠. 고문을 하면서 했죠. 예. 네. 고문하면서 그러면서 아니라고 말하면 더 혼내고 한 번 국가 권력으로 그 부당하게 행사를 해서 그 인생을 짓밟아버리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네. 참 정말 존경하던 김민기 선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제대로 추모할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만 그 뒷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이분이 이제 서울대 미대를 들어갔어요. 회화과를 그림을 그리는 근데 그림을 안 하고 음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후로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버립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치 애를 낳은 엄마가 젖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음악적 영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오는 영감 때문에 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타고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분의 기록이 자기가 만든 노래로만 모든 앨범을 낸 최초의 대한민국 가수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분인데 안 해버려요 노래를. 왜? 노래를 해서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은 뒤로는 나는 이제 노래를 안 한다고 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독재 권력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정말 큰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라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소위 신앙 앞에서 진실되게 사실만을 얘기를 하고 그런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소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부정의한 상황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더커버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탁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소위 윤석열 또는 윤석열 정부 또는 김건희 씨의 통치하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국정이 농단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건데 그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한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목사 맞냐고 예를 들면 공격을 해버리는 네. 이런 사태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갖다가 부정을 하고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명예훼손이라는 문제로 검찰에다가 거의 고깃덩어리처럼 던져버리는 일들을 네. 지금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선 전에 윤석열 검증보도한 언론인들 지금 된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요. 사실 명예훼손은 검찰 수사도 안 될 텐데 수사권 조정됐는데 그 불법까지 감수하면서 검사 열몇 명으로 뭐 뉴스버스, 뉴스타파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똑같은 거죠. 이번에는 김건희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최재형 목사하고 김기현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해필이면 일종의 다 언더커버로 녹취나 녹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촬영이나. 그러니까 너무 열받겠죠. 저것들 좀 없애버려, 죽여버려. 그러면서 국힘에서 심기용으로 이제 딱 두 사람 야당 의원들은 고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한 게 최재형 목사님하고 김기현 변호사니까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찐윤들이. 설마 이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걸지 않겠죠? 최재형 목사님한테 조배수 의원이 계속 질문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 양심으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질책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 설마 이걸 명예훼손을 거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상당 부분 국민들이 이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번에 불거진 경찰의 수사외압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말하셨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권력을 가지고 나쁜 놈들을 보호해주는 데 써? 이렇게 말한 저는 정말 이번 청문회에서 딱 꽂히는 말은 바로 그 말이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최재형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예수님을 믿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냐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국민의 무언을 보시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제를 인용하셨는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 일갈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셨죠? 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어리몰 광고를 보고 2부로 이어갈 텐데요.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송연성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는데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79살 민초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되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요. 광고는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영업이익은 공개할 수 있는지요? 돈이 있는 곳은 썩기 마련입니다. 패널분들을 많이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우리 송연석 선생님께서 우리 정어리 TV에서 광고하는 게 조금 불편하셨나 봅니다. 글쎄요. 좀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그 제거하겠습니다만 선생님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정어리 TV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유튜브가 다 하고 있는 후원 계좌,
저희 열지 않습니다. 직접 후원 받지 않습니다. ARS를 통한 후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정어리 TV가 운영을 할까요? 제가 처음부터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오로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방송하겠다. 후원 받지 않고 하겠다. 다만 상생의 정어리 몰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말 좋은 제품 싸게 그렇게 해서 우리 정어리원들과 또 우리 애청자님들께 공급하고 서로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고 싶다. 거기에서 남는 수익도 우리가 군자금으로 쓰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면 그런 것을 비교해 주시고 영업이익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적자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정어리 TV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고도 봐주시고 정어리몰에서 항상 좋은 제품 준비하도록 저희가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 감안하면서 슬기로운 소비생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선아님께서 송현석 선생님의 글을 보고 이런 글을 좀 두셨어요. 황선아님, 송현석 어르신 어디든 현실상 많이 힘듭니다. 넉넉한 살림 아니고 올바른 방송을 하시다 보니 광고 없이 어떻게 이어갈까요? 좋은 말씀이지만 조금 이해해 주세요. 황선아님 이 글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송현석 선생님의 그 지적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광고 같은 거 안 보고 백운결로만 계속 보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패널님들이랑.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정어리몰 광고를 소개하고 정어리몰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추천한 제품은 호주 안심꽃살, 대패 삼겹살 이렇게 고기인데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가서도 이렇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두 팩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정어리몰에서 소개한 제품들이 좋잖아요. 그런데 무료 배송에 25,900원이면 아주 좋은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권하는 거거든요. 광고 보시고 그리고 또 8월 5일부터 여의도 시대 출범하는데 그거 축하하는 영상을 우리 또 착한 악마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것까지 이어서 보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새로운 터전으로 가는 길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네 익숙한 곳을 떠나가지만 정어리 TV의 새로운 꿈을 펼치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자 더 큰 미래를 향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정어리 TV의 새로운 시작 정어리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 더난 미래를 위해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예, 감사합니다. 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도 8월 5일부터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는데 정치 1번지도 8월 5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 왠지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네요. 백운계 정치 1번지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함께 화이팅 해보자고요. 100만 구독 가지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쭈님 감사합니다. 예, 2부에서 오늘 정치 이슈 뭐 정치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늘 안진걸 소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좀 예. 걱정 좀 같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TMF 사태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우리 국민들 생활하기 힘든데 큰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뭐 규모가 1조를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입니까? 최초에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소비자 피해 그다음에 셀러들 피해 뭐 몇 조다 1, 2조다 이런 글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2,100억이니까 너무 작은데
이제 여기가 정산을 이렇게 줍니다. 5월 달에 판매하면 올 10일쯤에. 그러니까 두 달 거의 지나, 두 달하고 70일 정도 지나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돌아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5월 달에 판매한 건 7월, 6월 달에 판매한 건 8월, 7월 달에 판매한 것도 이제 9월. 고가 잡치면 1조가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말 고약한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추태가 또 하나 확인된 건데, 사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사태 쉽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생각해 보면 김종욱 박사님이 엄청나게 힘들게 뭔가 제품을 만들어 갖고 저한테 팔았어요. 근데 제품 계속 만드셔야 되니까 심부름꾼을 고용을 해요. 그래갖고 너가 물건 갖다 준 다음에 이창명 욕을 갖다 준 다음에 이제 해서 뭐 이제 다 누적된 1억을 받아와야 돼. 근데 분명 받았어, 심부름꾼이. 근데 안 줘버려요. 이분한테 줘야 되잖아요.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왜 안 줘라고 난리가 날 거고, 보통 오프라인에서 회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건 다 횡령으로 다, 횡령이나 사기로 다 고소하고, 다 금액이 크면 다 구속됩니다. 네. 이것은요. 근데 이 사람들 금액이 지금 수백억, 수천억이거든요. 용산 전자상가 지금 난리 났어요. 다 물려있대요. 매덕에서 몇십억까지. 기껏 남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온난이라는 유머로 플랫폼 회사가 그런 행포를 저질러도 그 돈을 판매자한테 바로 안 주고 거의 80일을 묶어놓고 다른 회사 인수한 데 써버렸어요. 근데 형사처벌도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런 사례가 전에 있었고 형사처벌 됐으면 무서워서라도 안 했을 겁니다. 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은 온갖 행포를 부리고 사업자나 소비자들을 둘려먹어도 또는 애타게 하고 돈을 늦게 주고 심지어 빼돌려도 처벌도 안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짓이 발생된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일단 짚고 싶고요.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작년에 사업자들이 100만 개나 폐업을 했고 외식업체가 22%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다 이 중소상공인 소기업 여기 묶여 있는데 이분들까지 피해가 정산이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역성장했잖아요. 2분기 때 0.2% 많은 성장했는데 올해 내수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끼칠 겁니다. 이분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가족, 그다음에 이분들과 이해관계인 업종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저 이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뭘 했냐는 거죠. 그렇죠. 예. 금융감독원 장 이복현 원장 검사 출신 임명했을 때 뭐라고 문제 제기가 나왔느냐. 시장에서 검사들은 보통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신호가 됐을 때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고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이제 나서서 또는 검찰과 경찰이 이제 나서 수사하면 피해가 다 복구가 됩니까? 물론 수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곳곳에 검사 출신들을 임명해 놓은 다음에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위험감지에 둔한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못 찾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2년 전에 금감원이 이 두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을 때 경영 개선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미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것을 금감원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사후 수사를 해서 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능한 정부라든가 관계 당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인물을 인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저는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마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 정부에서 제도 정비를 미리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 예. 그러고 또 만약에 야당이 계속 정쟁만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신경 쓰지 못하겠다라고 제가 볼 때 계속 공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겠죠. 이 2년 동안 민생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문재인 정부 시대의 시기와 윤석열 정부 시기가 명확하게 딱 판명이 돼요. 그때부터 꺾어지기 시작을 하고 소위 그때부터 민생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발본 세권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있도록까지 내버려 뒀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앞으로 대부분 다 온라인을 통해서 상업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 그 받은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횡령에 준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막아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것도 활용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돈 퉁치고 가는 일들이 지금 건설 현장은 아주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TMF 사태 때문에 용산 전자상가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특히 여기가 심한 타격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일명 작은 물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 매출에도 작은 포션을 차지했겠죠. 그럼 그 회사가 그 대금 못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가 좀 덜할 겁니다. 근데 용산 전자상거가 컴퓨터를 주로 팔잖아요. 고가의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수억에서 수십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타격이 큰 거죠. 왜냐하면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이창명주 이런 거 판 게 아니라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거기 의존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사가 이제 피해 어저께 참여한 데에서 저희가 피해 사례 발표되어야 됐는데 거기에도 발표가 안 된 사례가 용산전자상거 사례가 또 나온 것이죠.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경제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 무능하는 건 사실 저축은행 PF 사태 우리가 짚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저축은행 PF 사태 지금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연체율 문제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툭하면 술 마시고 여사님은 명품백 받아 챙기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맨날 집안 싸움하고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은 신음하고 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안 놓고 맨날 전 정부 탓을 해요? 그럼 정권 넘겨야죠. 빨리 정권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용산에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가전업체들은 현장 판매보다 이커머스 플랫폼 판매를 주력으로 삼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완전히 용산 전자상가 전체가 초토화되고 있다. 당장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무급휴가를 준 업체도 있었고 미수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미 폐업을 준비하는 곳도 많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당장 환불해달라고 막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유통망 또는 소비자들 간의 고리 이런 게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PSR 발표도 했고 저희들도 더 적극 대응하려 했고 뭐 보니까 오늘은 민주당 이현주 의원도 국회에서 또 피해 기업들, 입점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소비자 피해는 결국 물건을 안 받았으면 카드사들이 다 취소해서 환불해 주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근데 현장에 와서 오프라인 항의니까 현장에서 환불해 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사들이 취소도 못해 주고 있어요. 중복 환불이 될까 봐. 황당한 지금 상황이 발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비자 피해는 죄송하지만 이분들에게도 큰 고통이죠. 가서 막 며칠씩 막 줄 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해결이 될 거다. 문제는 셀러들인 거죠. 뭐 수십만 개 업체들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1조 원이 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회사들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맞습니다. 다른 회사들 또 다른 그다음에 직원들까지 다 연결 끼치기 때문에 악영향 끼치기 때문에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내수 침체가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용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용산 전자상가처럼 무너지는 용산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 권력을 향유하는 용산이 있는 거고 더 지금 흉흉한 소문 나는 거는 PF 문제 부실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 이건 좀 아주 연쇄적인 일들이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인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용산 전자상가의 문제가 용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전자 가정상가에서 벌어진 건 문제지만 만약 은행까지 그런 부실 덩어리를 안아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면 연쇄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야,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아먹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3년 다 됐잖아요. 따지면 2년 반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배가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팀원 피해자인데요. 좀 이상한 게 업체가 올린 상품을 믿고 주문한 건데 업체는 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죠? 팀원이 그 지경이 됐으면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보고 주문한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게 하는 게 이상해요. 예. 업체가 올린 부분까지는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이 업체들은 이게 또 고약한 게 아까 용산상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왜 온라인에 의존하게 됐냐면 코로나 사태 때 중소사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대면하던 분들이 대면 손님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판매 루트가 그쪽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지원해 준 거예요.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근데 이제 거기가 망할지는 몰랐던 거죠. 큰 회사니까
이 큐텐이라는 회사가 엄청 큰 회사잖아요. 보통 큰 회사는 잘 안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믿고 물건을 올렸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지금 1, 2주일 사이에 이게 터져나온 거니까 업체분들이 고의적으로 그랬을 리는 없는데 다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속상한 거죠. 플랫폼이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 올렸냐라는 지적이시잖아요. 네. 업체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를 감독하려고 금융감독원이 있는 겁니다. 네. 옛날에 제2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어땠어요? 제2저축은행에다가 돈 맡기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1년에 더 벌 수 있지 않고 시장 상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돈까지 잡혀 있다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 나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울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그 죄책감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냐 곳곳에서. 그러니까 당시에서도 민주당 야당이었는데 임대주들이 계속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딴짓하다가 그 사태가 터진 건데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엉뚱하게 야당 욕하는 데 힘쓰거나 전 정부 욕하는 데 힘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민생 문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검사를 갖다가 여기다 보내냐고요. 근데 이게 여기만 보낸 게 아니잖아요. 검사들을. 네. 도초에 보냈잖아요. 도초에 보냈죠. 그러니까 나라 국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은 대통령과 검사 집단들의 이익들을 대변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누수가 발생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이 사태 하나만 가지고 그 뭐 금감원만 그 예를 들어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 전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 저는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민생특보가 정치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그렇죠. 민생에 무엇을 알겠다고 그런 사람 수사관 교육부 장관 보좌관 정책보 좌관도 정치검찰을 보낸 자들입니다. 네.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석유공사 감사도 정치검찰 네. 수사관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그 걱정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찰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든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밑에서 일하는 사람, 관료, 국민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도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은 어려운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 노력도 하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은 카르텔을 이용해서 사익 챙기기,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 가기 뭐 이런 것만 자꾸, 그리고 술을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신다, 심지어 약을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면은 국민들 걱정 안 되게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이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왜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민주화투쟁이 벌어졌습니까?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끝으로 잠깐 하나 이거 다뤄볼 시간이 되나요?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지금 또 전당대회 끝나고 뭐 단합하자고 그러는데 뭘 또 다른 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정점식 의원 지금 사무총장인가요? 정책위원장인데 네. 물러나라고 하는 네. 거죠.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은 친한파죠. 이른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공격했으니까 물러나라. 너는 친윤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비한계 최고위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 그거는 뭐 대표보다는 당 대표보다는 원내대표 말을 들어야지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양아치 정권의 콩가루 집안. 되겠습니까? 이게 일이.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당대표라고 해도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범할 수도 없고 당대표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네. 당의 당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고 의사가 다르다면 원내대표 의사에 따라야 되고 만약 네. 이것이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뭐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이게 당대표가 이르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예. 원내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현 대변인 네. 대표를 뽑아놓고 또 저렇게 흔들고 아유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아치 정권의 콩가루 집안 맞죠. 문제는 뭐냐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과연 누구와 소통을 하고 이렇게 신임 당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까? 저 사실 김민전 최고위원 인터뷰 발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은 잘 논의는 하지만 그래도 원내에서 의견이 중요하자라고 돌려서 말하는데 대놓고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야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용산에서 명확한 신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두 사람이 마치 각본을 짠 듯이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그냥 우리가 아는 사적인 집안 싸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생은 팽개치고 자기네 권력 다툼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제 국회 정무위에서 이 팀원 사태에 관련해서 다룬다고 하는데 좀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일하려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 개원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안 싸움 하는데 몰두해서 맨날 방송 출연하는데 지금은 민생 문제에 모두 매달려야 될 때고요. 아쉽게도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런 사태를 수습할 리더십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그 생닭 들고 찍은 사진이라든가 김포 목련설 어쩌고 하는 거 보면서 와 이 사람은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예 모르는구나라고 네. 많은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빨리 정부 바꿔야 된다. 그것밖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마 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보면서 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다 형식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 알 텐데 이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 손대. 원내대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당신이 뭔데 하려고 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정점식 정책위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 지도부가 9명인데 소위 정점식 정책위장을 유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친한과 반한의 그렇죠. 구도가 5대4냐 4대5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동훈의 행보에 발목을 잡아놓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김재원 최고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렇게 예를 들면 정점식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자르고 싶으면 상임 정국이 열어서 당원 단계 해석해. 거기서 오케이 하면 의총 가서 의원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가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한동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한동훈은 앞으로 예를 들면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딱 그 목도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선출할 때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장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김재원, 김민전 쪽에서 대표보다는 원내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쪽 구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은주님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들에게 정점식 씨는 4대4에서 4대5가 되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하는 절체절명의 사파 싸움이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 그러니까 정점식을 빼내고 친한으로 끼우면은 이쪽이 힘이 실리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항상 이쪽에서는 몰리게 되고 그런 구도가 지금 펼쳐진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김경률 같은 경우는 냅둬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이 지금 용산과 싸우는 순간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저걸 바꿔치우지 않으면 원내 지도 아니 당의 지도부 같은 경우는 4대 5로 한동훈이 밀리고 이걸 바꿔치우면 대통령이랑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완전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한동훈 이거 몰랐나? 이걸 모르고 정치했다면 당대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알았다고 알고도 했다 그러면 이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뚫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만찬하고 난 다음부터 재산자 특검법 관련해서 계속 발언의 뒤를 빼고 레토릭으로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날 만찬장에서 대통령에게 저 내용적으로 졌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만찬장에 낙선자까지 부르는 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낙선자는 대통령이 1호 전화하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불러다가 야 내가 온희령이랑 나경원을 이렇게 챙겨 너 까부지 마. 김상현. 네, 너 그리고 혼자서 뭐 결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다 말이.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동훈 너 까부지 마. 너 언제든지 네 목 쳐서 아직도 우리가 그 정도 힘은 돼. 나경원이나 온희령 윤상현이 내가 언제든지 너 대타로 제시할 수 있어. 그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 날 제 의결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단도리를 있고. 해야죠. 네. 단도리 본인 말인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죠. 예. 결단고 반대할 거라고 한동.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와서 얘기했으니까 충성명시 한 거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한동훈 이 사람이 너무 비겁한 게 아, 최상병 특검법으로 그렇게 목소리 내더니 맨날 입만 내면 국문 눈높이. 그러더니 이제 김건희 이야기는 아예 쏙 아예 한마디도 못하고요. 윤석열한테 여러 번 혼났다고 나오잖아요. 김건희 문자에. 예. 당신이 나만 언급하면 대통령이 경로를 한다라고 문자에 써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최상특검법 법안은 언제 되냐니까 아, 뭐 민주당이 협의를 해주면 낸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요. 아니 지 개파 의원 10명이 안 됩니까? 제가 네. 여의도에서 참 비정한 것이 원내와 원외의 차이라는 걸 뭐 느낀 적이 있는데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원외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표결이 있는데 의원들은 다 거기 밑에 층에 들어가서 표결하죠. 당대표는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는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 원외 인사는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까지 다 불러서 만찬한 거는 말 그대로 단속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 이준석을 봐라. 이준석 내쫓았지만 뭐 금방 당대표 다시 세워지지 않냐. 저는 명확히 용산에서 그런 식으로 줬다고 생각을 하고 예. 김민전, 김지현 최고위원은 귀신같이 알아들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김혜정님께서요. 안진걸 소장님 민생경제 회복에 열심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135조라는 천문학적 기금을 투입해 자영업자 살리기 사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분석도 좀 해주세요. 김건희가 여기서 땡겨먹지는 않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잘 봐주십시오. 다 이제 대출 그렇죠. 금액을 다 합친 건데요. 예, 저희가 계속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예, 제가 댓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관련해서 송현석 어르신 말씀 주셨을 때 답을 드렸는데 또 저 힘내라고 많이들 의견을 주시네요. 목포의 어매님 도가니탕 10팩 늦게 주문해서 오늘 아침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저는 목포 어매님 보면 참 눈물 날라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목포 사시잖아요. 생선 고장 사는 사람이 생선 사 먹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생선 고장 사는데 배공기가 생선 이 몰에서 사세요라고 하니까 사주셨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신 분인데 또 도가니탕 일부러. 근데 맛있으시죠? 저도 어제 저녁에 먹었습니다. 아. 예, 감사드리고요. 황님께서는 안심꽃살 대패 삼겹살 두 세트 주문했습니다. 슈퍼챗 그런 건 못 보내드리지만 좋은 상품들 믿고 구매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왜 지금도 후원 계좌 열어주세요 하는 글들 보내주시는데 끝까지 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좀 거시기 하니까 그래요. 뭐 그것도 방법이고 왜 고지식하게 그러냐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밑에 계좌번호하고 이쪽으로 돈 보내주세요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품 보시고. 김용신님. 아니 백앵커님 방금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한다고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아이고.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11시에 와주세요. 예. 뭐 연장방송 하시죠 뭐. 아, 방송 끝나고 다시 이렇게 그 재방송하니까요. 다시 보기로 보십시오. 김영신님 내일에는 11시에 만나시고요. 시간 되시면 10시부터 들어와서 댓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댓글 오늘 선정 좀 여러분 하겠습니다. 아이황님, 모든 것의 출발은 바이든 난리맨이었다. 공감이 갑니다. 출발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그걸 보여준 거죠. 흰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 하면서 내가 희다 하면 흰 거고 내가 검은 거라면 검은 거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이 작태들 다 그게 시발이었다. 아이황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의도 시대 축하해 주신 쭈우님, 오드리 햇반님, 조도영님. 조도영님은 교도소 한동 더 준비해야 될 듯 그러셨고요. 아... 내일은 벼락부자님, 안덕규님 드리겠고요. 방금 JDID님이 이 글 보내셨는데 제가 선크림 하나 안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저 언양 사는데 불고기 사 먹었어요. 아... 국내에서 살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야. 마실라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JDID님. 아, 너무 기발하시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언양 사시는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전혜연 대변인님, 김종욱 부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날씨 조금만 이제 견디면 이제 말복 오고요. 그리고 또 말복 전에 입추 오고요. 어이? 그리고 나면 또 쳐서 오고요. 어이? 그러면 금방 가을입니다. 조금만 힘내고 견뎌보십시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